자, 전국에 계신 족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친절한 홍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께서 토킥을 홍관장님처럼 좀 자연스럽게 좀 차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?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제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자, 한번 일단 토킥은 일단 자연스러워지려면은 네트 앞에서 많이 차봐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족구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4명, 4명에서 8명이 되면 경기를 시작하겠지만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. 그때 놓이지 마시고 스트레칭 하시면서 네트 앞에서 토킥 연습을 좀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자, 어떤 식이냐면은 저나 기준아 송관장님이나 네트 앞에서 어떻게 놓냐면은 여기서 튀겨놓고 이렇게 놉니다. 그럼 여기서 반대대가 딱 넘어오는 거를 다시 또 요거를 또 토킥으로 놓고 또 이렇게 또 넘어오는 거 반대해서 또 토킥으로 놓고 요런 놀이를 좀 많이 해요.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던져놓고 토킥 또는 그냥 던져놓고 토킥 이번에는 좌측으로 그 다음에는 A모션에서 우측으로 자 이런 식의 연습을 좀 많이 해요. 그래서 구장에 오면은 심심할 때마다 나도 한번 홍관장처럼 한번 이렇게 해놓고 깔짝 해볼까? 계속 깔짝 되는 거예요. 그냥 깔짝깔짝 깔짝 되다 보면은 뭐 안 넘어갈 때도 있고 이렇게 그죠? 이렇게 안 넘어갈 때도 있고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감각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은 바운딩을 하고 조금 내 쪽 네트로 다시 넘어오는 그런 것을 목표로 좀 두고 하면은 보세요. 자 성공이죠? 한 번 더 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죠. 그리고 더 얕게 맞고 회전력이 좋아서 이 안쪽으로 가는 것도 다 성공입니다. 그래서 기준점을 웬만하면은 토킥 하다 보면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공이 안 넘어가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막 보세요.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하다 보면은 요 네트와 공과 내 토킥의 그 감각이 살아나서 웬만하면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. 이렇게 이런 훈련을 매번 동호회 나올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또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세요. 이렇게 지금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거의 뭐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.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대충 쳐도 거의 1m 선상에서 대충 쳐도 이렇게 토킥을 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시합을 딱 하는데 이 정도의 자신감과 이 정도의 훈련량이 있었다면은 어때요? 깔끔하죠? 그래서 요즘에는 강공도 중요하지만 짧은 공, 짧은 페인팅 또는 이 방향이 있는 페인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토킥을 익히면은 굉장히 포인트 낼 수 있는 그 가짓수가 하나 더 늘리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계속 요 1m 안쪽에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두 번째는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시겠죠? 뭐 홍관장이라고 처음부터 토킥을 잘 했겠습니까? 그렇지 않아요. 하다 보니까 토킥이 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도자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메커니즘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토킥은 뭐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부단히 노력하시다 보면 분명 좋은 토킥을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습 방법 어떻게 연습해라 라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다음 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차야 되는지 어떻게 차야 지금 홍관장님처럼 그렇게 잘 찰 수 있나요? 라는 부분 맞는 부위는 어디고 무릎은 어떻게 써야 되고 다리는 어느 정도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편에서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